아무튼 전 이건 별로 필요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 바로 오늘의 약간 메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짜잔! 이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쥐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쥐기입니다. 오늘의 짜잔! 짠! 애플워치가 왔습니다. 와, 애플워치 진짜 너무 늦게 왔어요. 왜냐면 저 이거 첫 출시 날 바로 당일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주문할 때만 해도 8일 날인가? 출시하는 그 날짜에 처음에 찍혀가지고 와, 잘 구매했다 했었는데 갑자기 그날 됐는데 배송기한이 한 달이 밀렸더라고요. 그럼 주문할 때 그 날짜를 그 제대로 알려주든지. 그래가지고 정말 기분이 좀 솔직히 좀 나빴어요. 아무튼 박스 너무 이쁘네요. 이거 음각으로 애플워치 짜잔 짜란 짜란. 야, 이게 뭐야? 왜 안 빠져? 구성품은 대충 이렇습니다. 구성품 별거 없어요. 와우, 애플워치 41mm. 우씨, 너무 예쁘다. 그리고 충전기. C타입 좋네요. 아니 색 너무 이쁘잖아. 와우, 색깔 너무 이뻐. 너무 웃겨. 왔는데도 기다리기 잘한 것 같아요. Bring iPhone near Apple Watch. 애플페이? 안 되잖아. 애플페이 됩니다. 그 이거 컨텐츠 아마 올라갈 거예요. 저 카드 등록해서 애플페이를 쓰고 있거든요. 항상 켠 화면. 이거는 그겁니다. AOD. 애플워치 6세대에서는 AOD가 탑재가 돼 있었는데 저는 이제 애플워치 5세대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AOD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기능이 있죠. 저한테는 어찌 보면 세팅이 됐습니다. 근데 디스플레이 이번에 늘었다고 그거 할 때 나왔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 커졌네. 체감이 그렇게까지 안 될 줄 알았는데 디스플레이 크기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눈으로 딱 봤을 때 차이가 엄청나네. 약간 27인치 모니터 쓰는 기분? 24인치 쓰다가? 그 정도로 약간 확 늘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일단 AOD 탑재된 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봅시다. 원래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차고 있다가 이렇게 뒤집어요. 뒤집으면은 보시면 안 보이죠?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계속 켜져 있으면 디스플레이가 전기를 가장 많이 먹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가 원래 계속 켜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변 주사율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주사율을 확 떨고 그런 거죠. 내가 안 보고 있으면은. 근데 이제 시계 같은 경우는 주사율이 뭐 1Hz가 되든 딱히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침을 없애고 분침이나 이런 것들만 표기가 되는 거죠. AOD 같은 경우가 좀 있는 게 좋은 게 켜지는데 딜레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AOD 같은 경우는 항시 켜져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시간 같은 거 볼 때 특히 뭐 이런 거를 할 수 없는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달리기를 하다가 잠깐 이렇게 본다던가 그런 경우에 AOD가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아무튼 좋네요. 디스플레이 근데 밝기도 훨씬 밝아진 것 같은데 사이즈만 커진 게 아니고 채도라든지 이런 색깔 부분이 색이 발광이 훨씬 더 잘 되는 느낌이에요. 좋네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 애플워치 바뀐 거에 이 디스플레이 사이즈 커진 거 AOD 두 개만 신경 쓰고 나머지도 뭐 추가됐습니다. 프로세서도 뭐 업그레이드되고 뭐 방수 방진도 뭐 더 업그레이드됐다고 하고 충전 속도도 더 빨라졌다고 하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색깔이 너무 이쁘다는 거. 와, 이 색 스타라이트에다가 레인보우 샤베트 스포츠 밴드. 와, 이 색깔이 죽이네요. 아무튼 전 이건 별로 필요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 바로 오늘의 약간 메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짜잔! 이 친구입니다. 아이팟 나노. 애플 기기를 옛날부터 쓰시는 분들이라며 이걸 아실 거예요. 아이팟 나노가 있다는 걸. 근데 아이팟 나노가 이제 버전별로 막 디자인이 막 다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번에 갖고 온 거는 6세대입니다. 제가 이 친구를 구매를 한 거는 대학교 때 중고로 구매를 했어요. 그때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던 제품인데 구성품이 뭐 더 있어야 될 텐데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구성품이 나머지는 더 없는 상태고 충전 케이블이랑 요거밖에 없습니다. 충전 케이블 같은 경우는 옛날에 애플 기기들 요거 썼습니다. 이 개극혐 충전 이걸 썼어요. 이렇게. 아무튼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MP3입니다. MP3. 옛날에 이제 애플은 거의 이제 아이폰이 나오기 전 시절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그 있었었죠. 근데 딱 보면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아요? 애플워치의 전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딱 봐도 애플워치의 전신이라는 느낌이 뿜뿜하잖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는 케이블이 안 나왔었는데 원래는 이게 이렇게 찍기형으로 돼가지고 이런데 원래 이런 데는 아니고 약간 벨트
시트 같은 데다가 이제 이걸 찝어가지고 쓰라고 이렇게 찍기로 돼 있는 제품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시계로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계로 뭐 줄을 커스텀하고 해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서드파티 회사들이 이럴 줄을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제 철제로 된 그 줄을 해가지고 이렇게 꼽아 썼었는데 이런 식으로 된 느낌이었다. 옛날에 쓸 때 대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친구도 워치처럼 해가지고 썼었어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그러고 다니면 어그로 개발이 걸렸습니다. 여기에다가 그게 있어요. 3.5파이 오디오 잭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어폰 꼽아가지고 이거 손목에 이렇게 차고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오디오 하면은 음악 딱 키고 해가지고 음악 딱 들으면은 이렇게 지금 보세요. 터치도 되잖아. 터치도 이렇게 딱 되고 여기 보시면 피트니스도 있어요. 피트니스. 오 지금 피트니스가 있다니까. 라디오도 있고요. 음악 있고 사진 뭐 내 사진 들어있는 거 아니겠죠? 안 들어있네요. 팟캐스트도 있고 얘가 이제 용량이 몇 기가였더라? 7.3기가 그러니까 8기가짜리죠? 지금 디스플레이 근데 잔상이 개쩌네요. 약간 싸구려 진짜 그 디스플레이 쓰는 느낌. 근데 지금 봐도 제품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제품이 언제 나왔냐면 2010년에 나왔던 제품입니다. 여기 볼륨 버튼도 있고 뭐 있을 거 다 있어요 진짜. 배터리도 꽤나 몇 시간 좀 오래 썼던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애플워치의 전신이 됐던 그런 제품이고 아직까지 보관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제품 작동은 잘 된다. 네, 이거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개쩔죠? 옛날에 이거 차고 다니면 진짜 약간 로스트 테크놀로지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애플워치 오늘 뭐 리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애플워치 리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애플워치 리뷰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분들 리뷰를 찾아보세요. 네, 애플워치 뭐 솔직히 이번에 뭐 크게 바뀐 것도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바뀌었다고 해서 디스플레이 뭐 크게 바뀌었습니까? 색깔이 이쁜 거지. 이뻐서 쓰는 거죠. 너무 잘 됐다. 지금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는 사제 케이블을 달았어요. 근데 사제 케이블이 얘는 좀 퀄리티가 좀 구려요. 애플워치 이거를 갤럭시에 쓰고 싶은데 좀 고퀄로 나오는 서드파티가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얘는 약간 어두운 느낌이고 얘는 약간 상콤한 그런 느낌이네요. 좋네. 너무 이쁘다. 옷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제가 약간 원색 계열 옷을 많이 입다 보니까 어울리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5세대 쓰다 넘어 입장에서 지금 딱 봤을 때 6세대로 넘어갈 때는 살짝 6세대 넘어갈까 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이번 7세대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사이즈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넘어갈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색이 굉장히 이쁘잖아. 계속 이 말해서 좀 그렇긴 한데 색이 이쁘잖아요. 색이 이쁘면 됩니다. 어차피 디자인으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전 약속이 있어서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쁘네. 너무 이쁘다.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아이폰 13 프로? 갤럭시 폴드 3? 애플워치? 여기 갤럭시 워치 밸런스 있게